뭐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가 처리된다는 식만 얘기 드리면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거래처에서 자 보통 이렇게 그냥 다 도면이 날라오게 되죠. 스케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까지 있는 것들을 스케치업에서 가져오면 다 불러오지도 않고 다 불러오지도 않고 그래서 스케치업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형적인 데이터 아니면은 이제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뭐 소모품이나 벤치 뭐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면 정리 과정은 캐시로 WG를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미지와 같이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배치도나 이제 기본되는 도면을 베이스로 해서 각 층에 맞게 이제 이면도를 세워주시고 이면도 기준에 맞춰서 다시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이에 맞게 다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도면 정리는 끝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 관한 거는 뭐 외부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근데 보통은 벽면부터 작업합니다. 요번에 2016이 왔는데 처음 이제 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조금 네, 낯설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도면에 맞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외부 벽면부터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내 작업은 이제 외부 벽, 그 다음에 이제 주요되는 것들이죠. 외부 벽, 그리고 창호, 뭐 그런 것들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것은 거의 최종적으로 거의 끝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링이나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 컴포부터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데요. 자, 모델링 컴포를 받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컴포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미리 되어야지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모델링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뭐 동선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어디 발주처에 얘기하면은 어디 보여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미리 알아서 해주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은 아 어디가 예쁘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 잠시만요. 일단은 보통 섹션으로 단면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완성된 모델링이지만은 각 층마다 섹션을 끊어줘가지고 이게 먼저 섹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보통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완성된 모델 전에 이제 대략 겹체까지만 올리고 나서 각 층마다 섹션을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섹션 이미지를 보고 이제 동선을 거기서 어디 어디까지 가주십시오. 그런 동선을 받고 나서 실제 이제 내부 모델링까지 실행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일반 플레이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래 자료로 준비했었던 모델이 좀 무거워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새로 깔고서 못해봤는데요. 아, 애니메이션 만들 때 툴은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 툴,
요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막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뷰 애니메이션이라는 앱을 씬이 있는데요. 여기서 씬을 만들어주시면은 이것이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씬 메인, 원래 이제 다른데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씬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씬이라고 아예 이제 요 메뉴가 다른 이제 캐드나 그런 것처럼 애드온처럼 이제 도크 형식으로 붙어 있어서 이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눈높이 이제 시야각을 이제 조절하고 카메라 조절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것이죠. 동영상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카메라 눈높이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거나 내가 자율적으로 위치에 놨는데 높이가 계속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I hate라고 있는데 이게 눈높이입니다. 사람 눈높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1700으로 설정해주면은 눈높이가 1700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dd 하게 되면은 이전 뷰하고 다음 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애니메이션 설정은 여기서 이제 이걸 enable 놓으시고 한 씬당 이제 한 씬에서 한 씬 넘어가는데 이것을 몇 초로 잡을 것이냐 그걸 설정해 준 것입니다. 초기 단계 모델링 단계에서는 대략 아 간만 보시면 되니까는 한 1.5초 빠르게 좀 잡습니다. 그래서 씬 1에서 씬 2까지 1.5초 이 정도 걸리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방향을 전환하고 이 위치에서 다른 포인트를 또 찍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눈높이가 이제 제가 이 봉각하고 이동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왜 달라지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높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고정해 주시고 다시 하시면은 이제 위치 이동될 때마다 1700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수정하시고 나면은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씬 그리고 이동할 때 1700 해서 이동해 주시면은 일단 눈높이는 1700에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씬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눈높이가 이제 고정이 되니까는 이제 이동할 때 높낮이가 달라져서 이제 각도가 틀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점이 이렇게 바뀌거나 눈높이가 달라지거나 각도가 틀려지게 되면은 약간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나 아니면은 내 시야각이 이제 너무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을 때의 반경하고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할 때는 이 과정을 조금 많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되면은 이제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씬을 많이 놔보는 수밖에는 조금 답이 없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동선이 대략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동영상으로 익스포트해서 나갈 것인가. 일단 그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빼놓은 게 있는데, 이제 컨펌을 한 번 더 받게 되죠. 모델링 컨펌인데, 그런 거는 일반 이제 모델링 컨펌 받듯이 똑같습니다. 그냥 스케치업 내에서 씬을 다 잡아서 찍어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체크가 들어옵니다. 보통 제가 뽑은 거는 한 공간당 한 팁만 찍었는데요. 보통 한 공간에 이제 여러 컷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뭐 어디 잘못됐습니다 수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났다, 모델링적인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 동영상 이제 동선도 됐고 내부적인 것도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게 돼서 익스포트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은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 셋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만들게 되면은 뭐 이제 보통 MP4로 들어오게 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옵션 보면은 720p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납품할 때는 보통 1080p 들어가거나, 고화질 보통 스케치업에서 하면은 1080p 정도 들어가야지 안 깨져서 보입니다. 720p 정도는 이제 컨펌할 때 절대 이제 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통 컨펌용은 24프레임 정도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이제 초당 프레임을 계산해서 이미지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요 정도 동영상은 이제 익스포트 동영상으로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요렇게 동영상으로 실제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 수정이 요구될 때 수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는 애프터 이펙트나 뭐 프리미어 그런 걸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미지 셋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익스포트에서 애니메이션 이미지 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폴더. 폴더를 만들고 페이스트 옵션은 아까랑 이제 똑같이 났습니다.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나가는 거는 이제 똑같은 과정에 대해서 나가는데, 결과물은 이미지로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묶어서 이제 동영상을 직접 편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미지 세트라고 해서 초당 프레임을 납장을 하나하나 다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때 이게 초당 몇 프레임으로 작업됐느냐에 따라서 또 설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갖고, 아,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셋으로 해야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출력했던 걸 보면은 아까 보셨던 동영상 있는 건데, 이게 다 하나 한 장 이제 이미지로 출력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스케치업 8 버전으로부터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한 몇 분 만들게 되면은 한 4분의 1 정도만 해도 몇 시간을 뽑아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엔진이 빨라져 가지고 한 전체 지금 제가 아까 틀어드린 게 15분 정도 동영상인데 이미지 동영상 만드는데 하루면은 날 잡고 하루면은 다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뽑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이레이나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만든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 동영상으로 나가는 것들이 요즘에는 의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면은 요 경우에는 좀 크게 나간 경우라 외부하고 실내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들이죠.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리고 작업 스케치업 작업하실 때는 레이어 다들 쓰시죠? 네. 예, 이 레이어 작업을 안 해놓으면은 어디로 변환을 하건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나 이렇게 무거운 이제 객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레이어 작업할 때 이게 분할을 이제 실제적으로 모델링 작업할 때 엄청 번거롭고. 그리고 나중에 뭐 보통 스케치업만 갖고 오면 작업가니까는 맥스나 다른 타 프로그램 넘길 때에도 레이어 작업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하고 신하고 움직이는데 좀 이제 버벅거리니까는 아까 전에 동영상 볼 때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골목골목까지 이제 움직일 때 흔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그것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빙을 하는데 보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꺾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자리에서 꺾느냐면은 어떤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방향 전환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 이제 시점만 바뀌는 게 가능하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시선이 되면 이상하니까는 이동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좁은 골목이 좁은 곳이나 그런 데 갈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측정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동하는 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